안녕하세요, 투건조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호주의 신기한 사슴벌레 뮤엘러리 사슴벌레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일단 뮤엘러리 사슴벌레는 매우 색깔이 다양하게 있어요. 검은색, 갈색, 그리고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노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개체는 지금 제가 미리 연화를 해갖고 왔는데 초록색 빛이 강한 그런 개체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됐는데요, 초록색 빛이 매우 강하죠. 어쨌든 이렇게 색상이 매우 다양하고 아주 예쁜 개체들입니다. 또 한 턱은 이렇게 위로 굽어있고요, 다리 끝까지 모두 색깔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개체는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연화를 하고 또 봤는데 이렇게 중간 다리 분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없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수컷은 이렇게 하고 암컷은 제가 오늘 표현을 안 할 예정인데 우연하게 여기 표본이 남아있어서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암컷은 살짝 이게 슈퍼그린이라고 엄청나게 그 초록색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블루빛도 납니다. 자, 와 진짜 예쁩니다. 죽은 상태인데도 엄청 예뻐요. 생쯤은 얼마나 예쁠까요? 진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야, 여기 보시면 진짜 오늘은 이렇게 수컷만 한번 표현해 볼 예정인데요, 표현 방법은 빠르고 간단하게 중심핀을 핀을 잡지 않고 제가 빠르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맞춰봤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중심핀을 박지 않고도 간단하게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턱을 피는 건 나중에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턱을 피지 않을 계획이고요, 일단은 뮤엘러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 영상으로 만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또 여러가지 곤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